네, 안녕하십니까. 이성루입니다. 자, 오늘도 한국경제TV 매일 오후 1시에 진행되는 나이 투자 시간에 했던 특징주들과, 그리고 추천주까지 좀더 심층적으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얘기 나왔던 것이 데브 시터즈, 그리고 삼성전자, EM 플러스, 뉴플렉스, 그리고 S코넥까지, 방송 그래서 상당한 오늘 하루 동안 이슈가 됐던 부분이었고, 하나씩 이제 같이 보면서 차트까지 집중적으로 한번 분석을 해보면, 우선 오늘 데브 시터즈가 장중 급등 양상이 좀 나타났어요. 급등 양상이 나타나면서 오늘 중요한 단어가 한 가지 나타났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제 NFT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NFT에 대한 인력을 채용하겠다, 공고를 냈다라는 것이 오늘 급등에 대한 예지가 나타났던 부분이었는데, 사실 이제 데브 시터즈 같은 경우에는 연초 대비해서 상당히 상승을 좀 많이 했던 것도 있었고, 그럼에도 이제 불구하고 최근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내용은 뭐냐면, NFT나 또는 이제 P2E에 대한 부분을 진행을 한다라는 것을 밝혔었거든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NFT 관련된 채용 공고가 나왔다는 거에서 시장은 상당 의미를 좀 두는 모습이었다. 저는 이제 NFT라든지 이제 P2E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물론 지금 현재는 법적인 규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악재가 지금 반영됐던 구간이지만, 앞으로에 대한 부분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접속자 수가 많아야 된다 봐요. NFT라는 것은 대체 불가능 토큰이에요. 그럼 이 대체 불가능 토큰에 대한 부분이 가치가 부각받기 위해서는 그만큼 이 가치를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이 게임을 접속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야지만 그 가치가 올라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한 가지 글로벌 서버에 대한 부분인데, 이런 NFT나 P2E에 대한 부분은 좀더 강한 랠리를 보이기 위해서는 일단은 지금 정부에서는 현재에 대한 정책을 고수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 다음 대선에 대한 부분이 나타나줘야지만 일부 규제가 좀 완화될 수 있는 영향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판단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종목군들로 한번 같이 이슈를 같이 보면요, 차트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자, 데브 시터즈인데요. 데브 시터즈 같은 경우에 오늘 다시 한번 더19% 장중 상당히 강한 반등세를 좀 보여왔던 거고요. 지금 앞에서 주가에 대한 부분이 이제 하락을 하고 난 다음에, 자, 여기에서 바닥을 좀 다지는 것이, 자,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여기 딱 나타나죠. 그러니까 요 자리가 지금 현재 변곡점이 해당되는 자리라 봐야 되거든요. 거래량에 대한 변화가 나타났으니까. 그러면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는 오늘 급등 양상으로 내일까지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보다는 일단 이슈가 나왔으니까 거래량도 꽤 나왔어요. 그러면 단기적인 고점이 일부 형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하방에 대한 92,000원 자리가 상당한 지지권력, 요그 자리 밑으로는 우리가 매수에 대한 구간으로 볼수 있는 자리라고 저는 판단해요. 그래서 여기서는 바닥을 좀 다지는 구간이 형성됐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파동적으로 봤을 때, 자, 여기에서 상승하고 난 다음에 여기서 빠지는 조종판이 나타났는데, 지금부터는 다시 한번더 되돌려가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빠르게 이루어지는 것보다는 시간을 좀 두고 천천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반등이 나왔을 때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자, 지금 14만 원 이상까지는 베팅이 나올 수 있는 자리죠. 요 자리가 지금 10만 6천 원이니까 요 위에 14만 원대면 약 40% 정도예요. 상당히 폭이 큰 자리거든요. 지금 박스권 하단은 9만 2천 원, 상단 14만 원,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좋겠다. 자, 다음 삼성전자였는데, 삼성전자 오늘 문제가 좀 생겼습니다. 코로나 재확산이 되면서 중국에 코로나 확산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거기에 따라 이제 중국 시안 공장이 가동률에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또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제까지는 배당에 대한 기준이었고, 오늘은 이제 배당락이 있던 날이었어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이 뉴스 자체에 대한 악재가 첫 번째, 그두 번째는 배당이 끝났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차익 매물이 나왔다 라는 부분을 했었고요. 일시적으로 배당을 먹기 위한 매수세가 유입됐던 것도 저는 존재한다고 보거든요. 워낙 삼성전자가 저가 권역에 머물러 있었으니까 그에 따른 영향이 있다고 봅니다. 자, 그러면 현재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한번 같이 분석을 해보면, 삼성전자가 일전에 공개 방송상에서 우리가 할 때도 앞에서 공이 너무 많이 떴다, 구멍이 너무 많이 떠 있다, 갭이 많았기 때문에 그 갭을 메꿀 것이다 했는데, 지금 현재 이 갭을
서서히 메꿔가는 과정이죠. 여기에 이 해당하는 부분에 대한 이탈은 저는 쉽지 않을 거라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제 바닥을 다지는 구간이 될수 있는데, 대신에 그 바닥에 대한 부분 자체는, 자, 밑에 있던 갭, 78,000원 전후에 대한 자리, 78,000원 이탈이 일부 될 수도 있다고 봐요. 요런 자리에서 기술적 반등을 좀더 붙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오늘에 대한 하락은, 개인 투자자에 다시 한번 유입된다. 대주 양도소득세가 끝나고 난 다음에 개인들이 들어오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그것이 이제 세금 문제도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는 내년에, 좀 더 길게 보는 흐름으로 개인 투자에 들어왔을 가능성이 높고, 대신 현재 기간은 이제 오늘 차익 매물이 나오는 과정이었다. 물량이 지금 기관과 개인들이 물량이 바뀌어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래서 일부 조정 나올 수 있는 78,000원 전후에 대한 눌림목이 형성되는 과정이 될 것이다. 그러한다면 다시 한번 더 연초 랠리를 생각하면서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EM 플러스 유플렉스인데요. EM 플러스 같은 경우에는 차세대 2차전지를 개발했다라는 이슈로 어제 오늘 좋은 모습을 이어가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자, 그래핀 관련주거든요. 전일도 강세를 보였고 오늘도 강세를 한번 더 보이는 모습, EM 플러스가 움직이는 모습도 같이 보고요. 다음에 유플렉스가 오늘 이제 삼성전자가 메타버스 시장을 투자할 것이다. 지금 배당락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오늘 시장은 2022년도에 전초전이 되는 시장이에요. 메타버스 관련주 다시 한번 오른다는 건 내년을 다시 한번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오큘러스 퀘스트의 PCB판을 납품하고 있는 유플렉스가 오늘 다시 한번 신고가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자, 유플렉스 같은 경우에 우리가 10월 14일날 요 가격대에서 3,500원대였죠. 지금 2배 이상 넘어가면서 오늘 또 100% 넘게 올라오는 모습이었는데 꾸준한 상승세가 나타날 수 있어요. 최근에 PCB 시장이 커지고 있죠. 그리고 코리아 서킷트 신고가, 심텍 신고가, 타이어 일렉 신고가, 대덕전자 신고가, 이수페타시스 신고가, 지금은 PCB라고 붙은 종목은 다 움직였어요. 그런 과정에서 전 2022년도 산업 확대에 대한 가능성이 여전히 열려 있다. 자, 그럼 종목을 보면 EM 플러스부터 보는데, 자, EM 플러스가 전일도 긍정적인 모습이었고 오늘도 다시 한번 더 뜨면 단기 고점 시그널이 조금 떴습니다. 단기적인 부담이 조금 되는 자리가 올라왔는데요. 왜 단기 고점 시그널 떴을까? 자, 전에 있던 자리, 그 박스권 상단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물량을 일부 소화할 수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근데 거래량을 보더라도 오늘 거래량이 가장 많은 거래량이 최근에 들어서 터졌어요. 그 말은 오늘에 대한 이슈로 인해 가지고 이익 실현 물량도 나오면서 손바뀜이 이루어졌다라고 봅니다. 그럼 이런 자리가 단기 고점 이후에 조정을 조금 보이고 난 다음에 넘어가는 이런 N자형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면 그런 N자형이 나왔을 때에 대한 밑에서 잡아줄 수 있는 자리가 얼마 정도 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니까 3,900원 전후까지는 저는 하락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지금 4,600, 4,500원대였고 그 밑에 이제 3,900원대. 자, 요 자리까지는 조정이 나올 수 있다. 그거를 조금 감안해서 보자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급하게 쫓아가면 안 돼요. 만약에 그래핀 관련주를 내가 좀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다. 그러면 EM 플러스보다는 지금 현재는 국일재지, 국일 그래핀 이런 것들이 현재는 가격적인 부분은 더욱더 이슈화가 좀 될 수 있는 자리죠. 그 저가 권역에서 넘어갈 수 있는 자리니까 그런 대안주로 한번 보는 게 낫다. 자, 그리고 유플렉스. 자, 유플렉스가 현재 신고가를 갔어요. 신고가를 가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자, 앞서 얘기했던 대로 코리아 서킷도 지금 신고가예요. 그죠? 심텍도 신고가고, 이수페타시스가 신고가. 그리고 지금 대덕전자도 신고가. 자, 타이거 일렉 신고가예요. 자, 지금 PCB 관련된 종목군들이 다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이건 업황 자체가 확대되고 있다. 산업이 확대되고 있는 시점이니까 지금은 삼성에서 메타버스 투자를 한다는 이슈가 되는 부분이었지만 유플렉스에 대한 수요, 그 PCB 기판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오큘러스 퀘스트뿐만이 아니라 메타버스 관련 전자기기도 있지만 또 추가적으로 우리가 전기차에 들어가는 PCB 기판도 지금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어요. 그 부분 자체가 주가에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다. 일단은 지금 이런 것들은 5달 모드입니다. 오늘도 달린다 모드로 좀 더
달려갈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 될것 같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앞서서 요 자리, 10월 14일이었으니까, 요 자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주가가 꾸준하게 지금 상승을 해왔어요. 그러면서 지금 단기 고점에 대한 부분 자체를 돌파를 해가면서 오늘도 또다시 한번 넘어가는 모습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밑에서 우리가 잡아야 돼 봐야 되는 것이 6,700원대가 깨지면 안 된다. 이 자리는 절대 사수를 해줘야 되는 자리예요. 그러면 지금부터 트레이딩 관점을 대응을 하더라도 단기 트레이딩 관점 대응하더라도 밑에 있는 6,700원대는 지지선으로 작용해줘야 되는 자리. 그러니까 이 자리는 지켜줘야 되는 추세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켜줘야 되는 자리. 그렇게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신고가기 때문에 함부로 뭐 지금 미리 팔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꾸준한 상승을 좀더 눈여겨보자. 어차피 두배 이상 넘어가서 지금 넘어가는 거니까 이거는 업황이 좀더뭐 만원짜리까지도 충분히 지금은 흐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이 아닐까 그렇게 한번 보고 있습니다. 10월 14일이었는데 지금 단기간에는 많이 올랐어요. 하지만 여전히 우상향은 열려있다. 자, 그리고 오늘 추천주로 소개해드렸던 기업이 이제 에스코넥이에요. 에스코넥. 자, 에스코넥은 위에 있는 이 유프렉스와 조금 연관될 수 있는데, 자, 삼성전자의 메타버스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졌다. 삼성전자가 오큘러스 퀘스트라는 것은 VR 기기거든요. 이렇게 끼는 거. 그럼 그 오큘러스 퀘스트가 지금 엄청난 글로벌적인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삼성이 사실 2014년도에 기어 VR이라는 것을 만들었었어요. 최근 들어서는 추가적인 연구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기어 VR을 만들었을 때 거기 안에 금속 부품을 납품했던 기업이 어디냐? 자, 그 기업이 바로 에스코넥이에요. 최근에 에스코넥이 폴더블 관련돼서 힌지를 만드는 기업이에요. 힌지가 총세 가지 있죠. 첫 번째 파인테크닉스 내장인지, 두 번째 KH바텍, 그리고 세 번째가 에스코넥입니다. 근데 에스코넥이 그런 모멘텀에도 이제 불구하고, 자, 지금 현재 주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많이 좀 빠져있는 그런 가격대에 형성되어 있다 보니까 조금 더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지 않나 그렇게 저는 판단하고 오늘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이런 호재거리가 있는 대신 우리가 한게 눈여겨봐야 되는 것이 실적이 지금 꾸준하게 적자였던 얘기죠. 지금 보면 2019년도와 2020년도가 적자인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더 지금 3분기 흑자 전환이 이루어졌고, 우리가 재무제표상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우리가 별도 기준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럼 별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지금 올해는 흑자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왜냐? 분기 실적이 일단은 6억이었고, 그 다음에 63억이었으니까, 이게 4분기에 완전 공치지만 않는다면, 지금 현재 3개년 적자는 되지 않을 것이다. 2개년 적자에서 넘어갈 것이다. 그렇게 보고요. 여전히 이제 실적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신 기대감은 가지고 있는 에스코넥이잖아요. 여기서도 S도 삼성의 S입니다. 자, 이렇게 오늘 같이 한번 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나이 투자 시간을 통해 가지고 종목에 대한 부분도 설명을 해드리고 특징주까지 한번 분석을 해봤는데요. 자, 앞으로도 좋은 기업들 많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고요. 2021년도 거래일이 딱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내일까지 화이팅 하시고, 자,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고, 영상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해주시고, 입소문도 많이 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